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옥시토신을 연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가 몸에 좋은 건강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운동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음식을 음식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 이런 걸다 한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망 위험이 친구들 많이 만나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떨어지는 감소되어진 사망 위험과 비슷하다고 해서 관련 재료를 찾다가 로제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로제토라는 마을은 거의 주민들 대부분이 이탈리아에서 이민자로 구성되어진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울프라는 그런 교수가 그 마을을 놀러 갔다가 팔콘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인데, 그쪽에 그 마을의 동네 주치의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팔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65세 전에 심혈관 질환 또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이유가 그 옆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두 마을은 똑같은 의료 시스템, 똑같은 상수도, 모든 게다 그런 환경은 같은데, 왜한 마을은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없고, 왜한 마을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울프 박사 연구비를 따가지고 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왔으니까 올리브 오일 많이 먹고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하고 식습관을 딱 조사했더니, 돼지 기름 많이 먹고, 베이컨 먹고, 그럼 운동이라도 많이 하나? 봤더니 운동 뭐 별로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도 많이 마시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건강 또는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생활 습관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럼 유전자 때문일 거다. 이 마을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야. 하고 뭘 조사했냐면 이 마을에 살다가 다른 마을로 이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또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2,000명이 사는 마을에 낚시, 사냥, 독서, 당구, 뭐 이런 우리가 운영하는 클럽, 이러한 동아리, 이런 모임이 22개나 되고 한 사람당 평균 3개에서 5개 정도의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이태리에서 새로운 이민자가 왔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다 정착을 도와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또 3대가 함께 모여 살고 또는 몇 집이 맨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와, 되게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줄어든 그런 이유다라고 이분들이 사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논문이 나오고 이게 파워 오브 클랜 종족의 힘이라 그래서 책도 나오고 한때 되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로제토 마을의 효과가 지금 희석이 되고 있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른 데로 이주 가고 또 새로 이사를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로제토 마을 효과가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과 행복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져서 매우 유명한 연구를 한두 분이 있는데 오늘 그두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먼저는 대니엘 카니맨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도에 받으신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노벨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분 이런 연구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할까? 그래서 수입을 쭉 조사하고 그 사람의 행복감을 쭉 조사해서 둘 간의 상관관계를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평균 정도까지, 그러니까 평균 수입, 그때 그 당시 논문에서는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수입과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평균 이하를 벌면서 점점 적게 벌수록 해피하지 않을 행복하지 않을 확률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더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연구가 나왔고 이 연구에 근거해서 이 엘리자베스 던 교수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뭐였냐면, 돈을 쓰는 거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전기료 내고 수도세 내고 집세 내고 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비용, 요거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개인 소비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산다거나, 다른 사람을 밥을 사준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 그리고 기부금. 그래서 요거를 사회적 소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행복감과 이두 가지 소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개인적 소비는 행복감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사회적 소비는 많을수록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때더 행복해 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이제 상관관계를 한 거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를 규명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연구를 또 했는데, 두 번째 연구는 한 5,000불 정도, 평균 5,000불 정도 되는 보너스를 받은 사람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복감을 미리 조사하고, 그리고 6주에서 8주 후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까 마찬가지로 개인 소비를 했는지 사회적 소비를 했는지 봤더니 똑같이 사회적 소비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얘기할 때 이걸 베타값이라고 얘기했는데, 베타값이 0.9였는데 0.9면 거의 이거는 그냥 거의 90도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소비를 할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을 또 했는데, 이번에는 5불과 20불을 주고, 아침에 주고 저녁까지 다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썼을 때보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사준다거나 커피를 사준다거나 그랬을 때 훨씬 더 행복했고, 5불 받은 사람보다 20불 받은 사람이 더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비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다 라고 해서 엘리자베스 던이 좀 재밌는 연구를 했었죠. 엘리자베스 던 교수가 한 가지 더 재밌는 연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2살짜리 애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행복감 정도를 한 명이 이렇게 코딩을 하게 하고 했더니, 처음에 과자를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또 인형을 만나게 하게 돼, 원숭이 인형을 이렇게 만나게 했을 때 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자기 과자가 아니라 옆에 그 실험자가 제공하는 그런 과자를 원숭이에게 줬을 때 행복감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거를 원숭이에게 나눠줬을 때 얼마나 본인이 행복한지 얼굴 표정을 봤는데, 자기 것을 나눌 때 가장 아이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까 연봉의 돈을 어디에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자기만을 알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나눌 때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옥시토신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사실 옥시토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따로 도시락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내 음식을 나눠줄 때, 그럴 때 옥시토신이 올라가게 되니까, 정말 그때 우리가 좋은 사람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 또 올라가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